크게 도움이 됩니다. 자, 볼게요. 자, 결명자, 뭐 국화, 초석잠이고요. 이게 초석잠이래요. 그리고 총명차? 이게 이제 총명차의 재료입니다. 석창포랑 복령. 네. 예,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군요. 지금 무슨 이렇게 한약방에 온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 일단 국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화는 이제 한약재로 감국이라고 해서 약재로도 쓰는데요.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나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이 위로 많이 올라서 생기는 증상들 이제 그런 병에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치매 같은 경우는 네. 그 우리 몸에 있는 열이 위로 많이 올라서 머리가 더 이제 더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한의학적인 이론에 보면은 두문행통, 종무열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인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 열을 밑으로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기억력도 좋게 하고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결명자 같은 경우도 흔히 눈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눈 좋아지게 하는 말도 맞고 그 이론 자체가 눈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같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열 때문에 눈이 더 침침해지고 할 때 특히 이제 효과가 있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두 가지 다 전부 다 이제 위로 오르는 열을 밑으로 내려서 우리 머리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. 네. 정 선생님. 네. 내 활력을 주는 초석 잠차를 지금 그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. 아, 요거요. 예. 기억이 생긴 모양은 네. 약간 골뱅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기억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총명차의 재료죠? 총명차는요. 예. 예, 석창포하고 감초하고 대추하고 같이 달여서 먹으면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니 머리를 맑게 하는데요. 제가 요즘 뒤늦게 박사 공부한다고 책을 읽으면은 봐도 까먹고 봐도 까먹고 10년은요 요즘에 아니 얼굴 보다가 누구세요 장난쳤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요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참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선생님. 특히 이제 그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질환들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. 그 이렇게 보면은 흔히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 고혈압, 당뇨, 비만의 뭐 위험도가 높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치매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제 같이 결과물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특히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질병들하고 이제 연관이 많죠. 그리고 또 보면 아마 주부님들도 그런 거 많을 건데 뭐 내가 칼을 쓰고 있다가 칼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고 나중에 열어봤더니 휴대폰이 뭐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 그렇죠. 막 이런 경우 네. 네. 자주 이제 막 내 물건을 어디 뒀는지 막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치매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. 또 이제 약속을 깜빡하고 지나가는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약속을 했는지조차 나중에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. 그럼 이 경우는 지나가죠? 사실은 뭐 치매 초기다라고 네.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술 마시면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. 남자분들 자주 그래요. 네, 그렇죠. 한 사건에 나오면 자주 그래요. 우길 때도 많아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.